오늘은 잘 마른 무말랭이 사왔다. 무가 마르면서 칼슘과 흰 함량이 늘어나고 항산화 효과가 높아진다. 냄비에 물 1리터 붓고 중불로 끓여서 끓어오르면 무말랭이 150g 넣고 골고루 저어서 30초 데쳐냈다. 그 다음 찬물에 맑은 물 나올 때까지 2번 정도 헹궈서 차면을 받쳐 물기를 빼줬다. 황금 비율 간장물은 찐간장 1 종이컵, 깊은 맛과 깔끔함을 위해서 국간장 1/2 종이컵, 물 2 종이컵, 상큼하게 식초 3분의 2 종이컵, 설탕 1/2 종이컵 넣고 중불로 올리고 잘 저어줬다.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식혀주고 그 사이에 달큰한 양파 반개는 7×2cm 크기로 썰어서 절임통에 담고 알싸한 통마늘 6개는 0.3cm 두께로 빈 썰어 담고 먹음직스러운 색감 더해줄 홍고추 2개는 1cm 두께로 총총 썰어 담기, 깔끔함 더해줄 청양고추 2개도 0.5cm 두께로 썰어 담고 불은 무말랭이는 물기를 한번 꾹 짜서 풀어서 담아줬다. 그 사이에 식은 간장물을 부어주고 뚜껑 덮어 실온에서 하루 숙성. 골고루 한번 뒤집어주면 바로 먹어도 좋고 보관은 냉장 보관. 무말랭이의 짭조름함과 은은한 단맛, 오독오독 꼬들꼬들한 식감은 씹을수록 재밌다. 무말랭이 장아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